안녕하세요. 엄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요즘 한 3주 동안 제가 가을을 타고 있는데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힘내란 그 응원을 딱 듣고 이제 가을에서 내려오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안 타는 방법은 제가 딴짓을 안 하고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월요일 날은 옷만들기 정석,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못 만들었던 것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 림빠가 패턴을 뜨는 영상을 올리고 그걸 미리 만들었던 리틀 따미 분들이 그 과정을 게시판에 또 올려주는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무료 패턴을 일주일 동안 안아드리고 막 이러느냐면 여러분들도 가을을 타거나 아니면 뭐옷 만드는 게 의욕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영상을 보다가 예쁜데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처음에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 패턴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떠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어갈 건데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울 원단을 커팅해서 이렇게 가볍게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업 버전으로 한번더할 거예요. 이번에는 반코트 식으로 할 건데 디자인을 전에는 이거요, 이거 했는데 이게 없어요. 왜? 제가 한번 디자인을 해보면서 오늘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들어 볼걸 제가 한번 직접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저번에 커팅된 원단을 활용한 약간 업 버전. 조금 디자인을 어깨는 살짝 드롭 시키셔서 가슴보다 허리 부분을 좀, 요번에는 밑부분을 좀 줄일 거예요. 어깨를 드롭시켜서, 이렇게 놓고, 자, 소매도 놓고요. 소매도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카라를 오늘 좀큰 카라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큰 카라로, 이렇게 큰 카라를 한번 고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포인트가 뭐냐면, 요번에는 저번에 앞에 부분이나 밑단 부분, 이런 데를 한 겹으로 하자면 너무 흐물흐물해. 그래서 카라는 두 겹으로 할 거고요. 카라는 두 겹으로 이렇게 같이 그냥 위에다 박을 거고, 안단을 넣을 거예요. 요번에는 안단을 이렇게 넣어서, 양쪽에 안단을 넣어서 좀 앞에 부분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들 거고, 안단에다가 단추구멍을 뚫을 거예요. 아니, 단추구멍 칼로, 울 모직은 안 잘라지니까 이렇게 칼로 커팅해가지고 안에다가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겉에다가 단추 달고, 여기도 안에다가 이렇게 단을 넣을게요. 이렇게 코트라기보다 자켓인데 여기 품은 좀 넓으면서 밑에서 좀 밑으로 가면서 좀 좁아지게끔. 그래서 여기 부분 될 거고 뒷부분도 이렇게 생겼으면 요크 하나 끊어줄게요. 요크 하나 끊어주고 뒷부분도 살짝 뒷부분을 칠까요? 그래서 시접을 갈라서 스티치를 한번 때려볼까요? 시접을 갈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약간 어깨가 드롭되면서 여기가 품이 좀 크면서 밑으로 가서 좀 맞는 스타일. 밑으로 가면서 기장은 좀 짧을 것 같아요. 허리하고 힙의 중간 정도만 돼서 이렇게 위에 부분 넓어서 편안하면서 그 대신 카라가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디자인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했는데 내가 패턴을 떴는데 맞는지 궁금하시면 카페나 림빠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은 포인트가 뭐냐면 속으로 단추 처리를 하는 거 커팅하면서 조금 단추가 있어서 여밀 수 있도록 저번처럼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며서 단추 처리하는 방법까지 오늘 해볼게요. 똑딱이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패턴을 한번 들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패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만들어 볼거 먼저 기장 체크 한번 해볼게요. 기장을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을 제가 보기에는 힙까지 오는 거는 한 23인치 정도면은 힙 조금 위까지 올것 같아요. 키에 따라 틀릴 텐데, 23인치로 한번 놔볼게요. 자, 기장을 23인치를 놨습니다. 이렇게. 23인치를 놓으시고, 자,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 뭐죠? 그렇죠. 이제는 뭐, 따미 분들이라면 딱 나오실 거예요. 뒷목을 갖다 댄다.
그 다음에 고정하여 줄게요. 카피, 치아 카피 한 다음에 요 디자인을 보니까 품이 커요. 좀 품을 좀 크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위에는 크고 밑으로 좀 좁아지게 한 2인치 정도 제가 품을 나가볼 생각이에요. 품을 2인치 정도로 나가고 2인치 나갔으면은 진동을 몇 내리죠? 1인치. 자, 1인치 정도를 내릴 건데 좀 밑에가 여기도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인치 내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상상하면서 패턴을 뜨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넣었는데 여기 좁는 것보다 여기 좀 내려서 이렇게 좀 넉넉한 것도 나을 것 같아서 2인치 나가서 2인치를 내릴게요. 2인치를 그냥 내려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자, 어깨가 똑바로 내리면 좁아지니까 반인치 정도 올려주시고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직선으로. 자, 그 다음에 자기 어깨에서 오늘은 4인치 나가볼까요? 4인치 정도를 나가볼게요. 4인치 정도 나간 다음에 화물자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거의 완만하게 되네요. 4인치로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렇게 요거 한번 요거 잘 들어보세요. 자, 어깨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처럼 직선을 연결하면 끝부분이 여기 연결되는 소매랑 연결됐다 붕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끝에 부분을 여기 부분을 반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반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곡자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직각을 이렇게 맞춰줄게요. 가다가 여기 살짝 여기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수정. 자, 원래 제가 처음에 했던 데는 직선으로 가서 이렇게 쉬었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너무 딱딱해 보이니까 가다가 살짝 고구로 가면서 소매가 달릴 수 있도록 요 곡이 아니라 반인치 2분의 1 내린 데서 고구로 갔다가 직각 맞춰서 와서 다시 이렇게 끝부분을 그렇게 그러면 조금 더 어깨가 딱딱 끊어지는 것보단 조금 더 부드러워질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1인치까지 내리면 소매통 너무 좁아지니까 한 반인치 정도만 내려서 이렇게 고글 그럼 끝부분이 이렇게 쉬니까 좀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2분의 1 내려서 이렇게 고글 만들게요. 자, 허리선 하나 표시해 주시고 자, 밑단을 똑바로가 아닌 요번에는 똑바로 해서 저는 밑에가 좀 좁아졌으면 좋겠어. 맨날 H라인, A라인만 갔는데 요번에 좀 타이트는 아니어도 안으로 좀 모아지게끔 일반 정도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디자인 포인트는 여러분들 마음대로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니까 나는 H, 나는 A 얼마든지 한번 해서 디자인을 좀 내가 생각한 걸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자, 2분의 1 정도 저는 1과 2분의 1 정도 들어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모았어.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궁금한데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요크가 하나 딱 넣었어요. 자, 요크가 들어가기 전에 목 좀 팔게요. 요번에 포인트는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카라를 좀 크게 할 거야. 카라를 크게 딱 이렇게 여기까지 목까지 오는 한 4인치까지 카라를 이렇게 크게 할 거기 때문에 목이 많이 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넉넉하게 파기 위해서 옆으로 한 2인치 팔게요. 2인치 이렇게 2인치 한번 파볼게요. 자, 밑으로 그러면은 한 1인치 정도 파서 목을 좀 많이 이렇게 파는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좀 목을 판 거 너무 많이 팠나?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크니까 요크를 한 6인치짜리 좀 내릴게요. 저는 6인치로 쭉 요크를 하나, 여기서 요크를 하나 가볼게요. 자, 여기도 글씨로 해서 여기 뒷판. 자, 요렇게 하면은 뒷판이 조금,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좀 크면서 밑으로 가서 좁아지면서 어깨는 드롭이 딱 됐어요. 옷이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또 가볼게요. 그럼 자, 계속 한번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을 뜰 건데 앞판 한번 볼게요. 앞판이 낸단분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낸단분이 살짝 들어가면서 안단이 들어가고 그것만 하면 끝날 것 같네요. 앞판 낸단분을 한 1인치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1인치 정도 낸단분을 1인치를 미리 그릴게요. 미리 앞 중심에서 1인치를 미리 그리고 미리 1인치를 그린 다음에 자
앞 뒷부분에 딱 뒷부분이랑 맞추는데 밑에 부분을 한 1인치 정도 내리세요. 여기 뒷부분 배불림 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맞추시고, 자,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비치잖아요. 자, 허리선을 일단 먼저 그려주세요. 허리선을. 자, 허리선을 그려주시고, 앞판 원형 딱 갖다 놓고, 이제는 뭐 너무 쉬워서 다트가 없으니까 다트만큼 내려줘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다트가 없으니까 내려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 볼 거 없고 뒷부분이랑 똑같이 그려주세요. 뒷부분이랑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 뒷부분을 중심에다 딱 맞춘 다음에 허리선을 긋고 여기서 면 나가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뒷부분 똑같이 그려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뒷부분 끝이면 한 반인치 정도만 좀 길게 이렇게 반인치 좀 더 뒷판보다 반인치 길게 해서 배불림 나온 다음에 고구로 연결. 자 이제 어깨 부분만 가볼게요. 어깨 부분도 자기 어깨에서 반인치 정도 올린 다음에 직으로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반인치보다 한 8분의 3, 4분의 1 정도 조금만 올리셔도 돼요.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 조금만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 반인치 조금 안 되게. 자, 그 다음에 목 부분 2인치 파고, 자, 여기 2인치 파세요. 2인치 파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3과 4분의 1 표시, 그 다음에 4인치 표시. 자, 4인치 나간 데서 아까 뒷판에서 면 내렸죠? 빙고! 반인치 내려주시고 그리고 곡자로, 자, 여기 어깨 끝하고 곡자로 연결. 이렇게 끝에 가서 필요없는 선 지우고, 자, 끝에서 간 다음에 직각을 딱 맞추신 다음에 여기 직각 꼭 중요해요. 직각을 맞춰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잘못 그렸어. 뒷판을 제가 잘못 그렸어. 뒷판을 여기 뒷판에서 아까 2인치 나가고 1인치 내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내리고 싶다고 2인치 내린다고 했어요. 여기였는데 여기다 표시를 했어. 여기랑 연결을 할게요. 여기랑 요선 아니고 2인치 나가고 2인치 내렸어요. 여기를 좀 전 깊게 내리고 싶었어요. 요번 디자인 뭔가 이렇게 가오리 같은 느낌이라서. 자, 그래서 여기서도 1인치 더 내릴게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랑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됐어요. 자, 목 부분 2인치 팠으니까 앞에 부분도 좀 팔게요. 앞에 부분은 한 1인치만 팔게요. 그래서 목을 카라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카라가 좀 이렇게 문이 팠으니까 카라 이렇게 넓어지겠나? 한 4인치짜리 카라로 할 생각이에요. 뭐 벌써 끝났네요. 요즘에 패턴 좀 쉬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좀 처음서부터 제 패턴을 보고 온 분들은 이제는 웬만한 디자인 딱 보시면 뜨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라고? 아, 잠깐, 뒷부분 볼씨가 아니다. 뒷부분에 라인 넣을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 절개 들어갈 거예요. 절개. 여기가 절개가 들어가서 가름솔로 해서 스티치 때릴 거기 때문에 뒷부분 골시 아니고 여기만 골시. 요크만. 깜빡깜빡해요, 요즘에. 자, 이렇게 앞에 놨는데 여러분들은 주머니를 뭐 만들고 싶으면 한 주머니 하나 표시 한번 해볼까요? 아웃포켓 한번? 맨날 아웃포켓만 가르쳐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술 주머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따로 영상으로 그 부분만 한번 올려드릴게요. 주머니 편을 누가 가르쳐달라고 하신 분들 계셔서 주머니 편만 올릴게요. 오늘까지만 아웃포켓 하시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주머니 예쁜 거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만드세요. 매일같이 아웃포켓만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아웃포켓에서 주머니까지 딱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안단 표시 좀 해볼게요. 안단 표시가, 안단이 넓으면 안 돼. 넓으면 지금 스티치로 이렇게 고정할 거니까 굳이 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단을 3인치 안단을 해볼까요? 3인치 안단을
3인치 안단을 여기 안단을 딱 표시할게요. 안단을 표시해서 단추를 1인치 내린 데서 단추가 하나 달리고 그 다음에 6인치에서 또 하나, 6인치에서 또 하나 총 그럼 카라까지 해서 4개 정도 단추가 달려 볼게요. 안에다가 안단에다 넣을 거예요. 안단 표시까지 해주시면 됐고 더 이상 뜰 게 없네. 그럼 소매 뜨러 가볼까요? 자, 이렇게 몸판 됐으니까 소매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소매 접어서 뜨는 거 말고 제가 다른 소매 한번 다르게 한번 떠볼게요. 소매를 몸판에서 바로 한번 소매를 뜨는 걸 한번 보여드려볼까? 자, 뭐냐면 드롭되는 소매, 드롭되는 부분 소매를 따로 뜨는 것보다 이렇게 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소매를 이렇게 자, 요 잘 보세요. 처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어깨 드롭될 때 철을 하나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자, 이게 소매통이 여기잖아요. 소매통. 자, 뒷판이에요. 지금 뒷판 소매통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랑 요 각도 떨어지는 데랑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자, 여기 어깨에서부터 소매를 22, 소매 기장 22를 한번 놓고 자, 이렇게 22까지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봐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어요. 바로 제가 소매 뜨는 거, 접어서 뜨고 이런 것보다 요게 뜨는 부분이 조금 더 요 드롭되는 거 예뻐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요 선이랑 직각으로 1인치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인치 정도만 내린 다음에 1인치로 직각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1인치 내린 데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린 다음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자. 어렵나요? 요거 드롭되는 소매 같이 연장하는 거? 그래도 한번 제가 몇 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자, 소매를 딱 떠서 쭉 연결해요. 그 다음에 1인치 내린 다음에 직각 맞춘 다음에 쭉 그려줘요. 이 몸판 있는 데서. 자,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가는 애를 따라서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게끔 그려주시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얘 일로 가는 애와 일로 가는 애가 만나는 이 점과 이 길이와 이 길을 같이 맞추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되는 데랑 표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살짝 눌렛으로 딱 이렇게 눌러줄게요. 그럼 얘를 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렛이 눌려져 있어. 그러면 자, 요 선도 여기까지가 쫙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요 눈대수로 이렇게 연결된 애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인치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인치 여기예요. 그러면 소매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소매통도 여기 좀 넓고 소매통을 10인치. 자, 잘 봐요, 여러분. 소매통을 10인치를 놓을 거예요. 10인치를 소매통을 놓을 건데, 자, 그러면 뒷판은 5반, 앞판은 4반이에요. 뒷판이 더 넓어야 되기 때문에, 뒤는 5반, 앞은 4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0인치를 통을 놓을 때, 그러면 5반 표시해서 선을 하나 뚝 그려주시고요. 자, 얘랑 연결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뒷판이에요, 뒷소매. 어렵죠? 앞판 다시 한번, 똑같이 앞판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요. 자, 이렇게 아무 종이에다가 딱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놓으세요. 딱 놓으신 다음에 고정을 딱 한 다음에 얘를 진동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을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얘를 빼볼게요. 진동을 그린 다음에 자, 진동을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아까 이렇게 진동이 있을 때 선을 자 이렇게 요렇게 평행 오는 선이랑 쭉 연결을 하고 자 얘를 일단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와서 여기 뒷부분을 쟀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쟀더니 18 그럼 여기도 여기까지 18 딱 놓을게요. 자 앞판 뜨는 거예요. 뒷판 떴고 이제 앞판 뜰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 다음에 직각 맞춰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까 얘가 5반 얘는 4반 자 4반을 이렇게 해서 표시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위로 다시 올게요. 아까 여기서 1인치 내렸잖아요. 얘도 1인치 내려야 되겠죠. 1인치 내린 다음에 자 1인치 내린 다음에 곡자로 여기 제일 이렇게 튀어나온 애랑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그러면 한 여기랑 자 이렇게 가는 암홀선이랑 이렇게 오는 선이랑 이렇게 하나가 만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세요. 이렇게 쟀더니 3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3인치 표시 그리고 얘랑 연결 이게 앞판이에요. 자 이제는 얘랑 붙이면 끝난 소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약간 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옷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딱 맞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뜬 다음에 둘 애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둘 애를 얘 앞판하고 뒷판을 옆선을 딱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게 소매예요. 요게 드롭 소매가 되는 거예요. 어때? 소매 뜨는 게 접어서 뜨는 거 이 얘는 드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좀 어렵나요? 요거 알아야지 라그랑 할 때 좀 편해요. 자 몸판하고 소매하고 다 떴는데 이제 하나 남았네요. 요 욕구도 자를까요? 자 뭐가 남았죠? 카라 자 카라를 재기 위해서는 목둘레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목둘레가 짠 보니까 우와 5인치네요. 뒤가 5인치 앞에 부분 볼까요? 앞에 부분은 요 중심서부터 이렇게 재볼게요. 중심서부터 이렇게 딱 놓고 쟀더니 와 6인치 자 5인치 6인치예요. 자 그러면 합치면 11인치 여기 남는 걸로 될까요? 되겠는데 자 카라 넓이를 한 요렇게 한 4인치 정도 4인치 정도로 자 일단 4인치로 하고 5인치 6인치 자 카라를 잘 봐요 여러분. 차이나 칼라 할 때 기억나세요? 제가 차이나 칼라 할 때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떴던 거 기억이 안 나면은 제가 차이나 옛날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얘도 차이나 칼라인데 얘는 제가 똑바로 갈 거예요. 이렇게 휘어서 가면 왜 그러냐면 요번 거는 약간 목이 요 부분이 넓었으면 좋겠어. 칼라를 딱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좀 널널하게끔 이렇게 턱까지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끔 카라가 모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는 거 대신에 네모나게 갈게요. 네모나게 가서 여기가 뒷부분이니까 골시로 가면서 여기가 뒷목이고 여기가 앞목으로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낸답은 1인치 줬으니까 얘도 1인치를 줄게요. 자 그럼 카라 넓이를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던 11인치 22인치예요. 그럼 보통 사람 둘레가 한 머리 둘레가 22니까 여기 머리 이렇게까지 나올 거니까 예쁠 것 같아요. 한번 잘라 볼게요. 주머니도 하나 카피할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주머니 하실 수 있으면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디자인을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요거 일주일 동안 저 립바가 무료로 패턴 에그머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구매하셔서 여러분들 여기서 응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깨를 좀 더 좀 덜 내리고 여러 가지로 해보시는 게 자 이렇게 패턴은 카라 주머니 이렇게 해서 요크까지 요크 어디 갔어?
로컬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것은 뭐냐면, 제가 원단을 갖고 왔는데 모직인데 원단이 약간 두께감도 있으면서 좀 부드러우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색깔은 약간 뭐랄까 검정색도 들어가면 갈색하고 섞여져 있는 색깔 같은데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얼마큼 들어가는 요촉을 가르쳐 달라고 항상 하시는데, 제가 왜 딱 못 가르쳐 드리냐면 원단 폭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원단 폭을 알아야지 제가 그 요청을 해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60인치를 가지고 몇만입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44인치로 원단 샀는데 아 리빠 왜 안 나오잖아요 원단,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딱 얼마라고 못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재단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땅 두 개 맞힌 다음에 거단파 표시하신 다음에 먼저 앞판을 내 쪽으로, 자, 얘네들 다 커팅할 거기 때문에 시접이 없어도 돼요. 밑에도 조금씩만 이렇게 커팅할 정도로 놓으시고, 자, 이렇게 요척은 제가 한번 이렇게 원단을 놓는 걸 마카라고 하고, 근데 얼마큼 소요량, 원단이 얼마큼 들어갔느냐는 요척이에요. 자, 요척을 마카는 이렇게 놓고 요척을 한번 제가 쫙 봤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원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마, 여기까지 한마, 그 다음에 끝까지 세치, 한마 세치. 자, 여기 부분은 안단을 이렇게 뜰 거기 때문에 안단이고, 카라를 하나 더 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최대 이렇게까지 쓰면 이렇게 다 나올 것 같아요. 한마 세치, 한마 세치. 그러니까 넉넉 잡고 그냥 1.5야드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5야드 들어가겠네요. 기장을 여러분들 좀 더 길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얘의 요촉은 1.5야드고, 자, 그러면은 커팅을 해볼게요. 자, 밑에 여기는 시접이 없어요. 없고, 자, 중심 쪽 이쪽도 시접이 없고, 자, 이쪽 부분도 카라가 이쪽에서 달릴 거기 때문에 이쪽에는 시접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시접이 없어요. 자, 여기는 4분의 1 줘서 넘어갈 거니까 4분의 1만 줄게요. 여기도 톰에 달려야 되니까 4분의 1. 자, 이쪽도 넘어가니까 4분의 1 이렇게 시접을 줄게요. 자, 여기 부분은 요거 안단을 잘라낼 거기 때문에 안단 넓이만큼, 안단 넓이 한 3반 정도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3반 정도 들어갈고. 안단이 들어갈 건데 겉에다가 스티치를 한번 때릴 거기 때문에 안단에서 반인치 정도 떨어진 데다가 스티치를 한번, 안단을 딱 놓을게요.
자, 소매는 여기 부분 시접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위에 부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줄게요. 자, 요런 거 커트질 할 때는 가위로 낮지르시면 안 되고 촉으로 양쪽을 다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여기다 가위 낮지르면은 안 되니까 표시로 해 주세요. 자, 여기도 어깨 부분 4분의 1 시접, 여기 부분은 없고 여기 부분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줄게요. 카라도 여기 앞에 앞중심 시접 없고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1 시접이고 여기도 시접은 없앨게요. 자, 윗부분, 밑에 부분에만 4분의 1 시접 줄게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 직선을 그린 데랑 딱 맞출게요. 여기를 주머니는 사방을 그냥 시접 없이 하고 위에 부분은 시접을 한번 꺾어서 스티치를 한번 때릴게요. 그래서 위에다가는 1인치, 위에는 1인치 없이 자를게요. 자, 이렇게 다 재단이 됐는데 하나만, 근데 미식을 하기 전에 안단에다가 단축구멍을 미리 뚫어 놓을게요. 이렇게 안단이 있으면, 지금 이게 중심이고 여기에 단추가 뚫릴 거니까 중심에 반인치와 단추를 1인치로 뚫어 놓을게요. 1인치로 이렇게. 자, 여기로 칼로 여기를 딱. 자, 첫 번째가 뒤 여기를 한번 뒤 중심을 한번 박아 갖고 올게요. 자, 먼저 뒤 중심을 쭉 박아 줄게요. 자, 뒷중심 박으신 다음에 시접을, 지금 너무 두꺼우니까 시접을 갈라서 스티치를 한번 때려 줄게요. 자, 뒤 시접을 이렇게 딱 다려서 눌러 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쪽이 딱 갈라서 시접이 이렇게 박힐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갈라서 스티치를 때려 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윗부분, 근데 요크 부분을 달아볼게요. 자, 요크 부분을 달 건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여기 4분의 1 지금 시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반인치에다가 표시를 하나 할게요. 자, 반인치에다가 딱 놓으시고, 자, 이렇게 반인치에다가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얘를 반인치에다 딱 맞춰 주시는 거예요. 위에를. 그리고 노르발로 다 반인치에다가, 여기 반인치에다 표시한 데다 끝을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위에다가 시접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단을 밑에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두 개를 딱 마주치신 다음에 어깨를 먼저 박아 주시고 요크 박고 어깨 박고 앞판이랑 어깨를 먼저 박으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어깨를 박으시면.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달게요. 그 다음에 반인치로 소매에다가 반인치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소매에다 반인치를 표시한 다음에, 자, 이렇게 소매가 쭉 어깨만 박은 상태에서 소매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박을게요. 자,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박는 거예요. 소매를 밑으로 놓고 몸판을 위에다 놓고 이렇게 스티치로 딱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소매를 반을 안에서 접어서 자, 안에서 이렇게 쭉 박으면 아몰 여기 부분까지 뒤집어서 이렇게 쭉 박으면은 옆선까지 쭉한 번에 쭉 박을게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박은 다음에 뒤집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1인치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스티치 한번 때릴게요. 자, 이렇게 끝 스티치도 한번 더 때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카라만 달면 되는데, 카라를 달리려면, 카라는 요렇게 내구퉁이를 쭉 박을게요. 박을 때, 여기 부분은 반인치 정도 띄고, 여기서부터 스티치를 쭉 박을게요. 위에, 여기 넣어야 되니까, 스티치를 뺄게요. 자, 겉에다가 얘를 아까 박았던 애를 여기 사이를 딱 벌려서 자, 얘를 이렇게 딱 끝에를 딱 넣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완성했어요. 자, 완성했는데 예뻐. 재단하고 미싱까지 하는데 제가 보기엔 얼음잡아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미싱도 금방 끝났고 만들어 놓으니까 원단하고 너무 잘 맞았어. 지금 단추까지 제가 이렇게 달아 놨거든요. 단추 달아서 이렇게 여미면 이렇게 깨끗하게 속단추 처리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데 예뻐. 투자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마네킹에다 입혀볼게요. 이렇게 딱 입혀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초보자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할 것 같아요. 패턴은 제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원단 사서
다른 거 만들지 마. 가방 만들고 소품 만들지 말고 요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봉지 잠깐만 마무리로 봉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자, 봉지의 순서만 알면 너무 쉬워요. 봉지에 딱 한 다음에 먼저 앞에 안단, 여기 안단 처리, 이렇게 스티치로 안단 이렇게 딱 박으세요. 일단 안단 먼저 해 놓으세요. 일단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어깨 앞 뒤를 놓고 위에다 앞을 딱 올려서 어깨를 쫙 박아주세요. 그리고 뒤도 딱 뒤 중심 박고 요코 딱 박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요. 어깨 박고 펼치고 소매를 쫙 하고, 펼친 상태에서 옆선 박기 전에 펼친 상태에서 소매를 쫙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옆에서부터 쫙 이렇게 박아주시면, 한 번에 쫙 옆에서부터 박아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카라를 두 장을 만들었으니까 끝부분을 쫙 박아주신 다음에 밑에 부분만 반 인치 정도까지만 이렇게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딱 물린 다음에 한 번에 쫙 넘기는데, 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가 바이어스라서 좀 늘어나니까 딱 간격을 딱딱 맞춰서 잘 달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요. 뭐 그 다음에 주머니 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위에다 커팅해서 쭉 위에 부분만 1인치를 꺾어서 스티치를 놓고 커팅해서 박아주시고, 자 이렇게. 아, 이거 내 사이즈로 할 걸 그랬어요. 탐나네? 이거 내 사이즈로 했어야지 되는데. 아, 짰네. 내 사이즈로 했어야지. 어? 아, 이거 딱 내 사이즈로 했으면 딱 내가 좋아하는 핏인데 아깝네요. 자, 여러분들도 남자친구 아니면은 여러분 옷, 뭐 아빠 옷, 뭐 다 그냥 온 집안 식구의 옷을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보자라도 제가 한 대로만 따라하세요. 미신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열심히 따라와 주신 따미분들, 뉴팅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